안녕하십니까, 1위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왔는데 벌써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왜 봄이 오는 것 같냐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 얼음이 녹고 있어요. 지금 현재 얼음이 녹고 있고, 무엇보다 여기 버들 강아지가 있는데, 오 요거 보세요.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요 풀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봄이 나오는 신호거든요. 이번에 봄이 나올 때 우리 과연 어떤 물고기들이 있는지 한번, 여기는 지금 소양강 최상류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물고기가 있는지 제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출발. 1위. 물고기가 잡혔어요, 여러분들. 시작하자마자 두 마리가 잡혔고요. 와, 이거 봐, 이거 봐. 와, 망고처럼 생겼어. 이거 뭐야? 꼭정이 아닌가, 꼭정이? 와,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우와, 이거 보세요. 와, 되게 신기하죠? 조금 더 잡아볼게요. 우와, 이거 뭐야? 그런 고기가 있네. 오, 이야. 여기 보니까 있다. 여기도 있고, 내 몸에 새끼인데? 뭐야, 얘? 이런 물고기들이 엄청 많아요. 오, 이게 이거는, 뭐지? 이거는 이름이 뭐지? 오. 곤충 이름은 뭐 유충인가? 그러게요. 이 곤충 이름 뭔지 모르겠네. 곤충도 잡혔어요, 여러분들. 와, 되게 신기하다. 일단 넣어볼게요. 물고기 꽤 많이 잡았죠? 와. 큰 돌을 제가 뒤집어 볼게요. 큰 돌이에요.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아! 이게 꽝이네, 이게. 큰 돌을 집집었는데. 아, 진짜. 우와, 정말 잡았다. 이게 꼭정이? 국적우? 국적우 약간 요런 느낌인데? 이게 뭐지? 정확한 명칭 알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꼭정이라고 그랬거든요? 꼭저구. 꼭저구? 이름 꼭저구 꼭 막 이런 거 파는 데도 있어요, 장터 보면은. 요런 거 같습니다. 되게 신기하게 생겼죠? 네, 신기하게 생겼어요. 자, 저희 지금 돌덕파 한번 긁어봐요. 돌덕파 긁어볼게요. 두 마리 잡혔어. 새끼까지 세 마리 잡혔어. 우와, 이거 봐요, 이거 봐. 우와. 또 있네. 아. 여기 새끼 여기 또 있네요. 잡았다. 우와. 여기 큰 돌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거기 앞쪽에서 또 잡았었는데 거의 마지막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가볼게요. 뭐 들어가는 것 같아. 더 해봐. 두 마리 잡혔어. 이거 대박 이렇게 많이 잡혔냐? 우와, 이거 봐요. 잘 보여요, 여러분들? 야, 이거 봐. 대박이야. 와, 이게 피라미드 아빠. 이거는 저 갈견이? 피라미드인데 저 말개리라는 거. 오, 와, 이거 봐요. 진짜 한옥돔 잡혔어요. 와, 한옥돔에 야, 모여있었네, 얘네들. 한 군데 모여있네. 와, 추워서. 그러니까, 추우니까 얘네들 모여있네. 수수미까지도 있네, 여기. 야, 대박이야. 엄청 많이 잡았어. 야, 담아볼까? 담아봐요. 야, 이거 봐, 이거. 담아볼게요. 와, 엄청 많이 잡았어. 와. 한 번에 그만. 야, 씨. 야, 이거 봐. 와, 이 피라미들이 추우니까 한 곳에 몰려있네, 돌에. 아, 왜 여기 피라미가 안 잡히는지 모르겠,
왜 안 잡히나 했어요. 잡았죠? 와, 대박. 와. 와. 와, 대박. 와, 대박. 와, 진짜. 오, 있어. 오. 와, 대박. 와, 이거. 야, 여기는 괜히 내려와가지고, 맞죠? 와, 보여드릴게요. 오, 이야. 와, 이거 봐. 또 한옥금 잡았어. 와, 이거 넣어볼게요. 와, 넣어볼게요. 와, 한옥금 잡았어. 엄청나나. 또 있어, 또 있어. 야, 또 있어. 와, 이거 봐요. 야. 오늘. 대한민국에서 가장 맑고 청정한 지역 소양댐 최상류 지역을 와가지고 우리가 물고기를 잡아봤는데요. 정말 다양한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뭐 꾹정이로 추정되는 물고기도 잡았고요. 뭐 피라니, 말갈견이 같은 물고기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꾹정이 이름이 아니면 댓글로 어떤 물고기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물고기를 이만큼 많이 잡았는데요. 그래도 물고기는 자연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물고기들 집 가야죠. 네. 벌써부터 나오는 물고기들이 있어요. 집 조심히 가고 내년 여름에 봐요, 우리. 알겠죠? 네. 별점 잘 자요. 자, 물고기들 잘 가요. 자, 여기까지 이리TV였고요. 좋아요랑 구독하기 꼭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